안녕하세요. 쿠킹의 나태입니다. 오늘은 스팸 마요 김치 덮밥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스팸을 먹기 좋게 깍둑 썰기로 썰어줍니다. 스팸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볶아주세요. 계란 3개,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. 이제 김치를 볶아주세요. 여기에 설탕 한 스푼, 간장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. 김가루도 만들어서 준비해 둘게요. 자, 이제 밥 위에 계란, 김치, 햄을 예쁘게 올려줍니다. 여기에 마요네즈와 쪽파, 김, 깨를 뿌려 완성해 줍니다. 누나는 타코야키 소스와 케첩을 뿌려 달래요. 막내는 소스 없이 먹고 싶다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스팸 마요 김치 덮밥 완성입니다.